네,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또 이번 주에 저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되실까요? 이번 주는 여러분들의 삶을 좀 어린 아이처럼 돌보라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식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이 있는데 지금 조금 있으면 겨울이 되죠. 겨울이 된다라는 거는 모든 것이 멈춰 있고 죽는 게 아니라 휴식하고 잠깐 다음 생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비축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성장을 위한 휴식.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는 나를 어린 아이처럼 잘 돌보라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주 프로젝트는 그림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였을 때, 물론 우리가 아이였을 때는 그림책이라는 책이 없었을 테지만, 아이들은 아이들이 보는 그림책을 통해서 또 재미와 자기 안의 창의성과 즐거움을 발견하는 그런 책이기도 하잖아요. 여기에도, 이 책방에도 그림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는 그림책을 좀 많이 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계속 읽어드리고 있는 아티스트 웨이의 성장과 휴식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성장과 휴식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창조성 회복은 치료의 과정이다. 자신을 아기처럼 다루라는 말이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아이처럼 잘 돌보고, 치료하고,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 그게 바로 아티스트 웨이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림책은 이렇게 그림이 많은 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텍스트보다는 그림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책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도서관에 가시던 아니면 집에 있는 그림책, 아이들이 보는 책이나 뭐 손주들이 보는 책들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그림책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재미, 깨달음, 그림책의 어떤 감동, 이런 것들을 한번 기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림책 필사를 또 권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은 그림책이 있다면 노트에 이렇게 똑같이 베껴쓰기 하시는 과정이 필사잖아요. 그래서 그림책 필사를 하시면서 그림책의 내용이나 그림을 조금 더내 마음에 이렇게 저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림책 필사 또는 그림책에 있는 그림을 똑같이 베껴서 그리는 모사라고 하죠. 필사 혹은 모사를 통해서 그림책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는 그림책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강의를 조금 더 해드릴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그림책을 통해서도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예술성, 창조적인 자아를 일깨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시고, 이번 주에는 그림책과의 만남을 더 진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계속 49일 동안의 예술가로 사는 법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아티스트 웨이의 핵심은 모닝페이지 쓰기와 아티스트 데이트다. 여러분들 계속 모닝페이지를 쓰시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생각들을 발견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티스트 데이트. 내 안에 있는 어린 예술가와 함께 데이트를 하면서 우리 일상을 즐겨보는 거, 나와의 시간을 갖는 것을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책과의 일주일, 그림책과의 데이트, 여러분들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